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관리비 과다 징수가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500세대 규모 아파트 관리를 맡은 지역 업체의 지난 2018년 4대 보험료 내역입니다. 경비원과 청소원 등 직원 11명의 11개월분 보험료는 모두 2,480여만 원. 하지만 실제 관리 업체가 납부할 보험료는 이보다 적은 1,800여만 원이었습니다. 정부의 영세 사업장 보험료 지원에 따라 580여만 원이 공제됐기 때문입니다. 만약 보험료 상급해지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3월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D 업체는 공제 전 액수를 그대로 관리비에 넣어 청구했고 바뀐 관리 업체가 찾아냈습니다. 술도 많이 흡수해버렸어요. 저희 소장님이 상당히 고생해가지고 야 많은 걸 밝혀내게 됐죠. 우리는 몰랐는데.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지난해 10월 D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검찰은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관리업체의 몫으로 본 겁니다. 9개월 만에 내놓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를 내는 건 입주민들인데 이를 외면한 채 검찰이 공제 혜택을 숨겨온 업체의 잘못을 눈감아줬다는 겁니다. 횡령으로 고발을 했더라도 사기가 인정이 된다면은 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고발인이 잘못 고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다. 이것은 검찰로서의 잘못된 자세.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고지일과 관리비 청구일이 달라 발생한 착오였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과다 청구한 비용을 되돌려줬다는 D 업체의 해명에도 같은 잘못이 장기간 발생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입주민들은 또 검찰 수사 자료상 4대 보험료 총액 역시 실제 부과된 액수와 차이를 보이는 등 허술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.